오늘은 보리수 효능 및 효소 담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리수는 지역에 따라서는 보리똥나무, 포리똥나무, 허루똥나무, 보리아주 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수나무를 호태목과 호태자라 해서 호랑이를 물리치는 나무라는 뜻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심어두면 잡귀와 악귀를 쫓아낸다 해 현재 시골에서는 흔치 않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리수 열매가 하나씩 빨갛게 익어가는 중이고 보통은 6월부터가 제철이라 지금부터 익은 열매를 따서 잼을 만들거나 효소나 술로 담그시면 되겠습니다. 크게는 왕보리수나무와 뜰보리수나무로 나눌 수가 있으며 왕보리수는 큰 편에 속하고 뜰보리수는 조금 작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익은 열매는 즙액이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살짝만 눌러도 곧 터질 듯하고 맛은 떫으면서 신편으로 달짝지근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익어야 맛을 제대로 볼 수가 있고 간혹 설 익은 것을 따서 먹으면 배탈이나 설사가 날 수도 있으니 익은 열매만 드시길 바랍니다. 효소 담그는 방법은 각 지방 또는 개인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약초나 열매의 설탕을 배합해 만드는 것을 빠르식품이라고 흔히들 부르지만 현재는 보편적으로 효소라고 많이들 통칭합니다. 설탕의 당분은 효소의 진액과 미생물들에 의해 인체에 유효한 포도당과 과당으로 바뀌고 발효 과정에서 미량의 알코올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성분과 엽록소를 추출해내고 성분이 더해지면서 과일이나 약초가 갖고 있는 모든 물질을 내포해 좋은 항산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1년 중에 보리수 효소나 식초를 제일 많이 만들어 사용 중에 있는데 그 이유는 식욕을 촉진시키면서 영양성분 또한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먹기 간편하고 음식에 한껏 풍미를 주어 맛과 향이 좋으며 장기간 저장이 용이한 편입니다. 보통은 김치에 향신료로 제일 많이 쓸 수가 있고 그 밖에 음식이나 나물 국거리 등에 고루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빨갛게 잘 익은 보리수 열매를 일일이 하나씩 채취한 후에 찬물에 깨끗이 씻어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그런 다음 채반에 열매를 받쳐놓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소독이 잘 된 유리용기나 단지 및 전통 용기를 준비해둡니다. 이번에는 단지에 열매를 넣고 그 위에 설탕을 골고루 넣어줍니다. 또다시 열매를 넣고 중간중간에 설탕을 골고루 뿌려줘야 상하거나 쉽게 식지가 않습니다. 보리수의 설탕 비율은 1:1.2 또는 1:2가 적당하고 설탕이 너무 적으면 금방 상할 수도 있으니 좀 더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맨 위에 부분은 꿀이나 설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끝으로 밀폐되지 않게 꽉 밀봉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성기간은 3-6개월 정도가 가장 좋고 1년 넘게 장기간 숙성시킨 후에 쓰기도 합니다. 보관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며 그늘지거나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면 되고 숙성 후에 씨는 건져내고 드셔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플라스틱 용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곰팡이나 이물질이 잘 생기므로 효소나 담금주를 담그실 때는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담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효소 담글 때 안 좋게 보는 악플들이 가장 많이 따르는데 그것도 여성분들이 지나치게 많은 꼬투리를 잡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리병 문제부터 시작해서 설탕물이네 하면서 이것저것 거론을 하는데 이런 건강상의 걱정이 염려되시면 그냥 마음 편하게 사서 드시거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약초나 과일에 대한 효소나 식초, 술 등을 많이 담궜지만 특별하게 부작용이나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당뇨가 아직은 없지만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은 체질상 잘 안 맞을 수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양리작용에서 보리수나무는 면역활성과 항염증 개선, 항천식 점액 분비 촉진 항암효과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보리수 발효는 미생물을 증식하여 유산균과 유용균이 배양되고 활성력이 뛰어나게 되어 육체 피로와 소화불량, 기침 천식의 특효제로 쓰입니다.
한남대학교 논문 자료에는 항산화 효과가 탁월해 암발병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성장을 멈추거나 억제시키는 수단으로 예방 및 음식 치료를 위한 후보물질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창원대학교에서는 보리수 열매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피토케미칼 성분은 알코올에 의한 간손상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스파라긴산 성분도 들어있어 술독을 잘 풀어주어 숙취해소로 술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습니다. 그 밖에 노화 방지와 부종, 악성빈혈 위장염, 여성 생리불순 풍을 없애주며 피가 흐르는 것을 낫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뿐만 아니라 줄기, 잎뿌리까지 모든 부분이 다 약이 되고 살이 되니 많이들 채취하거나 구입해서 사용하셨음 합니다. 보리수는 특별하게 밝혀진 독성작용이 없지만 탄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너무 자주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장기간 보존이 어렵고 곰팡이가 빨리 피어 상하기 쉬우므로 채취한 후에는 바로 먹거나 술이나 효소를 빨리 담궈서 쓰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